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윤입니다. 자, FOMC 드디어 기다리던 12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FOMC는 금리를 몇 퍼센트를 올리느냐, 실질적으로 50bp가 거의 확실시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FOMC 결과에 대한 변동성도 별로 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어제 CPI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7.7%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시장이 환호하면서, 물론 우리는 그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미국 시장이 7%대 나스닥 폭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는 7.1%라는 훨씬 더 낮은 숫자, 예상보다 더 크게 CPI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폭을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FOMC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FOMC 결과가 설령 좀 완화적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5% 인상해서 4.5%가 이제 됐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이제 4.5%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번 연말 12월 FOMC에서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궤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경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전 세계 기준이 되는 돈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값이 우리가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수준을 어디까지 올까, 그러니까 계속 지난 회의에서 얘기했던 게,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계속 얘기해왔죠. 그래서 매파적 결과인데도 크게 충격받은 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예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일단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0.5% 인상을 하고요. 0.5% 인상을 하고, 제가 이걸 바꿔놓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네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궤적상으로 보면은 이게 4.5%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4.5%로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19명의 연준 이사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22년 올해 이제 4.5%로 마무리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0에서 0.25에서 4.25에서 4.5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올렸던 적은 볼커 이후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연초인가 작년 연말부터 파월이 볼커를 얘기할 때부터가 무서운 거였다, 라고 제가 언급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 그린스펀이나 뭐 이런 볼커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4%, 4.5%는 3년 이상의 속도예요. 3년 이상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걸 1년 만에 지금 4.5%로 올렸기 때문에 2022년도 통화 정책은 고속 긴축이었던 거죠. 고속 긴축.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올해 1년 내내 3단계 하락에 걸쳐서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023년도인데 이게 이제 얼마 찍히냐.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한두 번은 그래도 0.25 정도, 25% 25bp 정도로 한두 번은 인하를 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걸 시장은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최대 기대 수준이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5.5까지 높일 수 있고 올해 내년도 금리 인상 인하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뭐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점도표는 2023년도 점도표는 2023년도 12월, 그러니까 연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예상, 현 시점에 예상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22년도 연말에 2023년도 점도표는 어디에 찍혀 있었느냐? 0.9%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0.9%. 지금 4.5%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연말을 예상하고 19명의 이사들이 나는 여기 예상한다, 난 여기 예상한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건데, 평균값이 지금 지난번에 9월 회의에서 4.6%였는데 지금 5.1%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죠, 미국 시장은. 왜? 지난번 회의에서 파월이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연설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얼마나 높게,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에서 점도표에서는 지난 회의는 점도표가 없었기 때문에 9월 회의가 아니라 11월 회의에서 12월 FOMC에서 점도표는 지난 회의보다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없었던 겁니다. 평균이 4.6에서 이거 이제 시장이 주목했던 건 평균적으로 5% 이하라면 4.5 마감에 뭐한두번 올린다 치더라도 상당 금리가 5%에 연말에 한번 정도 내리면은 이제 상당 금리 4.75로 연말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내에 일단 최소 한번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거의 확실시 볼수 있는 수치가 5%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지금 5.1이 돼 있고 5에서 5.25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5에서 5.25가 10명이고, 5.25에서 5.5가 5명이고, 5.5에서 5.75가 무려 2명이나 됩니다. 5% 이하 2명밖에 없고요. 사실상 평균이 5.1이지만 이 위쪽으로 8명이나 7명이나 있기 때문에 5.5%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는 연준 이사들도 지금 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내용으로, 이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2023년도에는 인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점도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5%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4.5 마감이니까 어쨌거나 지금부터 최소한 25bp 두번 이상. 만약에 50bp가 있다면 50에서 50bp 한번 올리고 25bp 한번 올리고 25bp 세 번이라면은 말 그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1월 말 2월 초에 처음 있습니다. 1월 말에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이제 5월 초 이렇게 가는데 그세번 모두 다 25bp 인상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정책 금리가 5%까지 가서 하반기에 인하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 시스템 위험이나 이런 그 뭔가 이렇게 정크 등급에 혹은 유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과 가계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신용 위험이 생기고 뭔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원리금 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국은 주택 모기지는 다 고정 대부분 고정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변동이고. 가계 쪽에서 당장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하이드 등급의 회사채 문제라든지 혹은 뭐 현금 유동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부실화되어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당장 지금 막 망한다, 막 폭락한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상으로도. 하지만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궤적을 추정할 수 있는 건 내년도도 일단은, 자, 인하는 2024년도부터는 인하 전망입니다. 4.1이니까 5에서 4.1로 내려가 오는 거니까 좌우간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1%, 2025년도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중립금리 여전히 2.5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물가상승에 대처하는 이 적정 이자율인데 이게 이제 2.5라는 건 목표도 2%대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고 파월의 입이 이렇게 해놓고 미국이 점도표 보고 훅 떨어졌어요. 그런데 파월이 한마디 하면서 다시 반등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건 우리 예상치다.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의존하면서 정책은 유기적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은 5%까지 잡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이고 고용이 부러지는 양상이 나온다라면은 거기까지 안 가고 뭐 혹은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또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고 방어를 한 겁니다. 매파적인 FOMC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번 FOMC의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 회의에서 지금 보여준 게 그러한 이 점도표상으로는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내용인데, 점도표상으로 보면 이 정도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경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반도체도 탁 떨어졌죠, 여러분. 반도체도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야, 저렇게 하면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2%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계속 얘기하고 주 초반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어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낮아는 지고 있지만 섣불리 지금 시장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고 주식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확실히 꺾는데 여전히 우린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당장 당분간은 경기는 여전히 좀더 희생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미국 경기, 실질적인 미국 경기는 지금 소비가 여전히 괜찮아요. 고용이 안 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버틸 수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5%대 올리면 이머징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상황이 좀더 유지되는 거고 글로벌 유동성은 좌우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긴축 기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인하 기조를 어쨌거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글로벌 총 유동성으로 보면 미국이 인상을 멈추면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은 같이 멈추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보다는. 그러면 글로벌 총 유동성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부터 늘어나요. 조금이라도. 그게 반도체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 원래 시장에서는 뭐 1, 3월도 기대를 했는데, 야, 이거 6월로 가겠네. 예,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 한 6월 정도까지 가야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글로벌 총 유동성이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시점이 좀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이번 FOMC의 내용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긴축의 종료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린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하 시점 역시도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도 경제 환경과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힘들다. 아, 이 인식이 확인된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과 함께 이제 시장이 반응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HTS로 넘어와서. 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응이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다시피 미증시도 나스닥을 보면 CPI가 잘 나왔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훨씬 더 예민하죠. CPI가 7.1 나왔는데도 이렇게 떠가지고 음봉 나온 거 인하를 보면서 저는 아, 내일 FOMC면 별거 없겠구나. 에, 뭐 올라도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팍 부러질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럼 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박스권이 제일 유력한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인플레이션 꺾였죠. 인플레는 꺾인 게 맞죠.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자고. 인플레 꺾인 거 맞습니다. 그럼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막 부러지고 더 공격적인 긴축 기조로 가는 상황 이런 걸 걱정했던 이런 하락들은 이제 끝났죠. 이건 이 상황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하락되는 이 연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하락되는 구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안 되고, 내년도 경기 기조가 여전히 좀 부진한 것이고,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좌우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다시 높게 받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황을 그 제가 지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급등하거나 항상 급락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개 웨이브가 심한 장세 구간이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뭔가 반응이 뭐 이렇게 약해.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당일 변동성도 그렇고, 요 구간 변동성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팍 화끈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팍 급락하고 이랬던 정도의 각도가 좀더 완만하게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이고, 좀 밀리더라도 좀 완만하게 밀리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박스권의 그 영역을 어디 정도까지 잡아야 되느냐.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수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상단 한 12,000대 정도니까 한10% 등락인 거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한 32,000, 33,000 내외 정도까지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리니까 좀 밀릴 여지 있죠. 상단은 위쪽에 이 34,000대를 또 부딪히는 상황이 될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돌아와서 보면, 나스닥이 조금 더 오히려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2360, 80, 70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잖아요. 요거 넘어갔던, 이전에 넘어갔던 추세 라인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더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살짝 깨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많이, 뭐, 조금 흔들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못 가요. 그러면, 올해 4분기 혹은 결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4분기 전망이,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출 데이터 보셨다시피, 4분기 실적 전망이 특히나 대형주 반도체 이런 쪽안 좋아요. 특히 반도체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단위 적자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나올 때 이익 전망들이 되게 많이 하향 조정되겠죠. 2023년도 이익 전망들이. 그 과정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연말 연초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되면 산타랠리는 어려워요. 이런 효과도 지수와 대형주 쪽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오히려 지수 관점에서는, 배수의 진을 한 2300까지 열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하단 2300이면 여기가 이제 역헤드 앤 숄더형, 이렇게 어깨 라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상단,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역헤드 앤 숄더에 여기가 이제 넥라인이거든요. 여기, 요 자리가 한 2500대 정도 되는 거고, 뭐요 개파락이 하나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면 한 2600. 그러니까 상단 2500대, 하단 2300 정도 안에서 지수는 좀 제한적인, 뭐 지수 관점에서 크게 의미 없는, 요런 등락이 좀 고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께 박스권을 늘 말씀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박스로 들어가면 그 박스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서 다시 또 이때처럼 급등을 하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이때처럼 계속 급락이 될 것을 우려하지만 시장은 옆으로 가는 기간이 꽤 길어지는 케이스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 급등, 급락, 그죠? 급락하고 급등하고 옆으로. 저기 저 앞에 보면은 900대에 있을 때도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 박스를 그렸거든요. 물론 저 10년 박스 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 시장 지수는 방향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내년도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가,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위기가 없으면은 오히려 내년 장은 괜찮을 거고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스케줄로 보면은 긴축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도 6월이고, 그죠? 인하를 시작하는 게뭐 내년 연말이거나 내후년 초라면 시장의 상승 변곡점은 대체로 내년도 한 2분기나 뭐요 내외 정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하반기로 갔을 때그 5%대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뭔가 붕괴되는 양상, 신용 위험이 발생되고 시스템 위험이 발생된다라면 시장은 2300, 2130이 깨져야겠죠. 나스닥이고 다우고 뭐다 저점이 깨져야 되고. 그런 위기는
아직은 예언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생각보다 고용이나 서비스업 동향이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뭔가 크게 터지지 않고 주변에서 터지는 걸로 금융시장이 막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뭔가가 문제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장세가 그냥 박스 좀 그리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이후로는 완화니까. 어쨌거나 완화로 가는 거니까 유동성이. 그죠? 그럼 다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글로벌 공급망 부족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부족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 때부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누가 망할지 모르니까 투자를 잘안한 거예요. 예,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16년까지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트럼프 당선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물동량이 안 나오니까 생산량을 다 감축하고 설비 투자가 다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코비드가 오면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투자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5년째 설비 투자 사이클이 멈춰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난뿐만이 아니라 생산 부족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공급망 만들겠다. 다 자국 공급망 만들겠다. 이거 다 뭡니까? 이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비 투자 사이클로 가면, 야, 이거 위기로 가지 않고 연착륙 가면서 경기 상승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럼 완전 제조업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런 그림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직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의 시황, 그거는 뭐, 위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처럼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 종목 섹터도 사실은 산업재 움직임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구경제 산업재를.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면 당분간 시장 지수는 그냥 좀 지루한 박스로,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뭔가, 급격한 현금화, 내지는 막 시장 급등을 기대하는 강력한 상방 배팅, 그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현금화와 적극적인 지수 상방에 배팅하는 게 별로 성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샀는데 별반 오르지도 않고, 팔았는데 별반 내리지도 않는, 제한적인 등락 장세가 시장 지수로는 좀 유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이게 지금 대형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욕심은 쉬지 않습니다. 탐욕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심도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도 욕심이 없는 거거나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욕심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식시장에서는 바이 사이드 포지셔너가 항상 있습니다. 롱숏 플레이어나 뭐 공매도 치는 기관만 있지 않고요. 바이 사이드 주식형 펀드들도 항상 운용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와중에도 뭔가 수익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그 수익을 어디서 추구할 수 있느냐? 예탁금 계속 빠지고 있지, 외국인 안 들어오지, 대형주 힘들어요. 지금 시장이 지수, 뭐 대형주, 요런 쪽 플레이가 당분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 위주로 포지션을 갖고 계시거나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 당분간 좀 이어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 갖춘 개별주들이 아마 활발한 시세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중형주인데 방금 봤던 대형주보다 움직임이 괜찮죠. 이게 대형주고, 이게 중형주고, 이게 소형주고, 이게 코스닥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좋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모멘텀과 수급이 좀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와 세상이 좋아지긴 좀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라도 괜찮은, 예를 들어 뭐 중국 소비주도 지금 아직까지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죠. 중국 제약 뭐 분기 현상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유지될 거라는 거죠, 시세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5G, SOC, 친환경, 중국 소비, 제약,
2차 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추후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좀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감 이후에, 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던 그 토마토 증권통이 아니라, 토마토에서 제가 만든 이토마토 김동현 TV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제가 오늘 마감하고 라이브에서 반도체부터 해서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니까, 잠시 뒤에 5시 40분부터 유튜브에서 이토마토 김동현 TV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얀 배지로, 빨간색 배지는 토마토 라이브고요. 이 하얀색 배지로 김동현 TV가 있으니까 거기서 5시 40분부터 라이브 진행을 해서 제가 종목 업종 섹터 이런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의견을 거의 이번 FOMC로 반도체 전망 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부분들 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들 좀 참고하시고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으실 것 같지만 그렇게 뭐 험악한 장은 아닐 것 같으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